시민회관. 네, 시민회관에서 지금 만나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우리 저 임종섭 작가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품 꽤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이 야생화 같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담는 마음으로 담기 때문에 피사체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느껴오는 것을 담는 그런 걸 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면 요 거미집입니다. 거미집인데 아침에 거미가 잠을 자고 잠을 잘 때 내가 툭 치면 깨워가지고 제자리에 위치한 것을 거미집을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향을 봐가지고 찍어 있어요. 봄 사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 그 거미를 아침에 기상나팔을 불러. 기상나팔을 불러. 손을 툭 치면 원대복귀 자기가 먹이를 왔는 줄 알고. 이건 봄에 수양보들하고 야생화 수산화. 수산을 깐 그것도 역광으로 찍어가지고 봄에 강렬한 연극빛이 나오는 그 사진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딱 느낌이 오는 느낌이 바로 딱 순간이 그 그때 그새 딱 그렇지. 찍으시는 거예요. 빛 때문에 이거는 제천의 대표적인 의림지 의림지에 봄비가 올 때 봄비를 봄비가 맞은 수양보들을 뒤에 배경에 새가 밑에서 마침 연출을 해주는 그런 그런 건데 비가 바로 내린 다음에 의림지 봄비입니다. 봄 사진. 요거는 우리 제천의 그 비영장 코스모스가 만발했을 때 가을 날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마침 여기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거를 같이 코스모스하고 강렬하게 넣은 그런 사진이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 비행장인데요? 비행장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찍으니까 어디서 유럽 카메라를 땅바닥에 놓고 땅바닥에 놓고 찍은 동유럽 같은 그런 분위기 많이 나요. 요거는 그 자몽년인데 내가 제목을 자몽년 여인으로 붙인 건데 그 자몽년 나무 안에 들어가니까 나무 전체가 하나의 꽃 여인같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찍은 겁니다. 그 빛을 이용해서 공연하고 마침 그 잎이 막 돋아나는 그런 거. 요거는 꽃무릇. 꽃무릇이 꽃이 워낙 꽃무릇이 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배경이 검게 나왔어요? 검게를 그 사진은 그릉지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한 8000분의 1로 초고속으로 찍다 보면은 배경은 까맣게 처리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사진의 기법상 특수기법이구나. 예. 그리고 요거는 피자골의 대표적인 피자골의 처녀치마. 처녀치마는 열두폭 처녀치마 같이 생겼고 마치 벌이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저기 시내에 있는 커피점에 폭죽같이 생겼다 그래요. 폭죽꽃. 폭죽꽃입니다. 제목을 폭죽같아 폭죽꽃이라 하는 걸까 이렇게 보죠. 눈을 가르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이걸 찍을 때 해바라기로 찍은 게 아니고 멕시코인들이 예, 해바라기를 하나 딱 클로즈업한 거네. 옆에서 해가지고 멕시코인들이 머리에 태양의 신을 믿는 그 멕시코인들이 머리에 해바라기를 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마침 머리 한 마리 날아가. 작가님 거의 다 제천 지역에서 찍은 게 전부 거의 다. 요 꽃나리 나리 꽃이라고 여기 쪽 요새 나오는 드론 같기도 하고 거기 드론 드론 같기도 하고 또 그 저 꼴뚜기 먹는 꼴뚜기 그거 같기도 하고 요거는 참나리
섬나리꽃. 섬나리꽃. 요거는 저 한백산 만황태에서 찍은 요스콜레 찍은 복수초. 어, 눈이 왜? 이 눈이 있어야 복수초가 제대로고, 복수초가 자체 열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눈이 주변은 있어야 잘 자라는 거야? 아니,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복수초는 추운 그 봄을 날리는 꽃이기 때문에, 추운 데서 자기 몸을 날, 아, 그 열을 가지고 눈을 녹여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동떨어진 건데, 강돌을 가지고. 돌멩이고, 뭐 돌멩이로. 여인네 같아요. 붙여,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 어머니 같아가지고 찍은 거예요. 아, 글쎄. 우리 어머니. 엄니가 떠난 자리에 엄니의 부르시는 그림자만 있다. 또 저기 작품이 까만 조시했어요? 네? 작품이 몇 개나 조시하신 거예요? 지금 그 200개 되는 거는 175점이었는데 도로구로 만든 게 126점. 이번 전시한 거는 45점. 주로 제천 지역에 나오는 야생화를 전부 전입니다. 이거는 잔대꽃인데, 옛날에 쓰던 임금이 쓰던 잔대꽃. 잔대꽃이 있잖아요. 잔대 있잖아요. 잔대. 거기에 그런 어떤 거를 좀 표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시골에 옛날에 문, 이, 시골에 문, 사랑방 문, 안방 문에 돈적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돌, 접착되는 붙이는 거. 그거 닮았다 그래가지고 돈적이고. 그 희한한 꽃은 어떻게 다 이렇게 발견을 다. 야. 요거는. 거의 뭐 희한한 꽃 다니다 보면 보여요? 보이는 거지. 돈, 요거는 이제 저기야 꽃. 아침 해가 꽃들이 다 아침 해가 뜰 때 찍은 자기야 꽃? 예. 자기약? 자기약. 누구도 이제 여기 찍다 보니까 솔잎. 글쎄. 솔잎이 이렇게 투명해서 막 불빛이 나오니까. 자, 오늘 뭐 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관객들이 꽤 많아요. 작품성. 요거는 이제 그 백일롱. 이거 제철에 지금 촛불 냉초. 저거는 어머님 비녀 같다 그래가지고. 비녀, 비녀. 어머님 비녀 같잖아요. 복점하고. 이리 와, 이리 와. 복점하고. 그 작품이 거의 다 그. 특별한 꽃들, 보기 귀한 꽃.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도 찍고 마저 인화까지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한테 보여주려면 뭔가는 좀 특이한 꽃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런 꽃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니다 보면 또 느낌이 오는. 아, 그렇죠. 저 꽃등머리죠. 저 작품성 특이한 거예요, 저거? 풍선초라고 풍선연골꽃이라 그랬는데, 현재는 저기 이렇게 빛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한 걸 했는데, 저기 조금 더 있으면은 뭔 열매가 갈색으로 변해. 이게. 예,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한 주렁주렁 달리는 그 한 개 송이 안에 딱 같은 검은, 검은 콩이 세 개가 있어. 예. 그 세 개가 있는 고기, 뭐냐면 안에 컬러가 하트 모양이에요. 아주 이뻐. 그런 걸 찍은 게 있어요? 네? 혹시 찍은 게 있어요, 그거? 그런데 이제 그건 집에 있지. 아, 집에. 아, 이게 또 지금 하나씩 찍어서 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저도 여기서 고맙다고. 야. 아까 그 작품을 작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귀한 작품들이. 책자, 노미야 꽃이야. 이제, 노미야 꽃이야 라고 지름 짓고, 이걸,
1부, 2부로 해서 참 3부까지 나와 있어요. 3부까지 그치.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몇 년 전에도 제가 뭐 촬영은 했지만 이제 뭐 경제에 오르신 것 같아. 실력이 대단한. 아 그래? 예. 이제 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개인전 서울에서 이런 작품 서울에서 초청전이 예. 대한민국에도 몇 명 없어요. 서울로 진출한 건 하고.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끝나고. 그니까. 그럼 뭐, 이거. 어우, 그렇잖아요. 예. 어디? 청풍, 호수에서 찍었는데 막. 호관. 예. 예. 어둠이 막 그치기 때. 아주 망망대해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도. 그래서 여기 실은 게 126점 야생화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하나씩 지금 시민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작품성이 빨려들어서 두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 지역의 지역의 발전, 국가 발전은 문화가 견인이 돼야 되는 것 그렇죠. 같기 때문에 문화 극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좀 독특한 짓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치관이 다 가치. 꽃의 가치가 다 꽃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꽃의 가치관을 보다 보면 벌꿀과 같은 인간형이 세상에 애들한테 배우라 그랬다고 옛말에 꽃에서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인간 사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로 선한 것으로 모든 걸 옮기고 세상의 근원을 배울 수 있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작가님은 그 세상의 아름다운 근원을 찾아서 그렇죠. 예, 다니시는 아주 그 핵심 포인트 아주 좋은 작품전 그리고 밑에 내가 그 옆에 그 설명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더라도 음악에는 보면 대부분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이라든지 보면 제목이 없어. 1번 베토벤 교향곡 1 이렇게 나왔어. 왜? 그것은 보는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렇지만은 너무 막히게 나오면은 이게 판단이 안 서. 그래서 내가 간단한 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꽃이 살아있어요. 요 그리, 사진 안에. 그러니까 꽃이라든지 생명체니 무생명체더라도 사진을 찍으면 생명을 불어넣는 게 그 사진의 가치요. 사진이 입구에다 끊었습니다. 만화에. 네. 우리도 사진만큼 아름다우신 전직 여성단체 회장님들 안에서 작품 좀 어때요? 좀 간단하게 덕담 한 말씀. 아, 우리가 이 아마추어가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움을 조작을 했나 싶은 정도로 그 아름답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쭤봤더니 새벽 해남될 무렵에는 아주 무지개색부터 여화색이 난다네. 그때 가서 사진을 찍으신다고 그래요. 글쎄. 자주 우리 사진을 카톡으로 이렇게 얻어서 보고 그랬는데 이런 사진을 우리에게 구경시켜준다는 건 근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글쎄. 집중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요새 뭐 작품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어때요? 좀? 일가견은 없지만 이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네. 눈물이 자꾸 나와 보면 아 그치, 그러게 감동이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이 아마 자기 집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늘 사진을 보내고 그 밑에는 시를 써놓잖아. 그 시가 그냥 전부 그리움이야. 이게 마음에 와서 하는 게 눈물이 자꾸 나와 보면 사랑이 담겨 있구나. 네.